진아 씨 노래 아버지의 기침소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네. 우리 배진아 씨 좀 잘 좀 챙겨주시기 아버지의 기침소리. 네. 아버지의 기침소리. 그 이름은 70년 세월이었나요? 그렇죠. 70년 세월. 어, 우리 네. 노래교실 아, 네. 어머님 아버님 오셨으니까 네. 우리 아버님의 기침소리가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폐가 안 좋아가지고 늘 이렇게 기침을 그 돌아가신 그 아버지께 바치는 노래. 아. 아버지께서 그 기침으로 인해서 이제 폐가 안 좋으시니까 돌아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듣고 싶다. 아. 살아있으면 들을 수 있는데 돌아가실 경우 못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이 불렀던 노래가 글쎄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기침의 네네. 진짜 가수 배진아 씨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랑이 네. 누님 고국장님 형님 고국장님 신랑이 예. 코를 하도 골아서 예. 제발 좀 멀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누가요? 아니 어떤 부부가 근데 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코고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잠이 안 오네요. 맞아요. 아, 그거예요. 그 그런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죠. 스타트. 예. 아버지의 기침 소리. 아, 벌써 느낌이 옵니다. 제작자이신 우리 저 제작자 그 프로그램 제작자 씨입니다. 서원서 씨 혹시
우리 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개그맨 서은서 씨입니다. 예, 아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은 예. 가수 겸 프로그램 제작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쇼 프로그램 제작자죠. 본인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제작을 하는 뭐 제작자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수분들에게는 우상으로 지금 있죠. 그래서 오늘 오늘 띄워주 아니 이렇게 띄워주는데도 그렇게 아니 우리 저, 그렇게 불만이에요? 아니 우리 고국장님 너무 그렇게 띄워주니까 우상 우상은 무슨 우산도 아니고 노단으로 사는 입니까 제가? 자, 이 노래 들으시고 제작자 예. 측면에서 봤을 때 아니, 근데 어떻습니까? 그 뭐라 그래요? 예. 생각나게 하는 가사. 예. 그리고 또 이 또 예. 태훈 씨가 노래를 잘 살려주네요. 꿀 보이스로 본인 곡처럼 느끼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뭐 잘하네요 노래를. 아주 뭐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뭐, 김희연 선생님도 계속 들어오셔서. 김희연 선생님 들어오셨습니까? 계속 들어오셔서 김희연 선생님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